나 아메리카노를 먹었대. 부모님 좀 바꿔주실래요? 어, 엄마. 나 별일 없지. 아, 내가 커피를 왜 먹어? 엄마 나 일해야 돼 이제. 어, 알겠어. 어, 끊을게. 어? 최저야, 정말 인간 실격이야. 아, 이거 아메리카노에 물을 탔습니다. 저도 이제 어른이 됐달까요? 아, 내가 오늘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잠이 좀 오는데 오는데 안 오는 거예요. 누우면은 잘 순 없고 8시인가? 쯤에 일어나가지고 저한테는 되게 일찍인 거거든요. 졸린 거야. 밥 먹고 나니까 네모이네. 근데 데스크에도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아메리카노 한번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물을 또 탔어, 거기다가. 여러분들 진짜 속이 너무 안 좋아요. 커피는 너무 위험해. 여러분들 아메리카노를 먹는 걸 중지하세요. 술 마신 것 같아. 살짝 취했다가 깼을 때 뭔지 알아요? 피곤해가지고 오늘 좀 안 봤네 해서 조금 먹었는데 조금 먹으면 금방 깨잖아. 또 술 자리에서 깰 때 그때 약간 두통 오면서 약간 속 울렁거리고 그 느낌 나 어떡해? 내 심장이 뛰고 있어. 그것도 너를 향해 이제를 꼭 아무리 이렇게 봐도 아, 속이 안 좋아요. 멀쩡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멀쩡해 보이세요? 대헷! 토할 것 같아, 토할 것 같아. 아메리카노가 아니고 보드카노를 준 거 아니야? 근데 멀쩡하지 않은 게 평소 모습이시잖아. 아니요, 멀쩡해 원래. 사랑 즐기지 마. 아, 왔어? 병문안 와주었구나. 혹시 사과 토끼 모양으로 깎아줄 수 있어? 나 로망이 있어서. 근데 웃기려고 간염 걸린 거지. 야 이씨 응급실 야방 응급실 야방. 삐용 삐용 삐용. 사자분 너무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보호자는 어디 있어요? 놀라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 당연히 놀라죠. 환자분 안정을 취하셔야 됩니다. 이거 나 방송하러 가야 돼. 피 검사 결과 코카인 성분이 검출되었어요. 네? 카페인이겠죠. 다시 검사하세요. 시골애들은 그런 거 할 줄 아는 것 같던데. 지금 대구가 시골이라고 하신 거예요? 대구 강력시예요. 두발 취소해. 아, 나 카페인 중독증에 걸렸대. 방금 왔는데 이분 왜 이러고 계신가요? 나 아메리카노를 먹어버렸어. 아, 원래 맨날 이러진 않아요. 저 오해하지 마시고 다음에 오세요. 오해? 나 아메리카노를 먹었대. 내 세상이 무너졌어. 부모님 좀 바꿔주실래요? 어, 엄마. 나 별일 없지. 어? 아니야. 어, 당연히 잘 챙겨 먹지. 응? 아, 내가 커피를 왜 먹어? 엄마 나 일해야 돼 이제. 어, 알겠어. 어, 끊을게. 어? 아니 우리 처음 하죠. 엄마 나 방송 중인데 커피를 마셔버렸어. 안 좋겠네. 속이 너무 안 좋아. 이 지금 우는 거가 장난이가 진짜가. 장난이야 엄마. 그래가지고 언니 속 울렁거리나? 응, 속 울렁거리는 건 진짜야. 우는 건 가짜야. 어릴 때 왜 안 먹였어? 나도 커피 먹고 싶어. 다른 평범한 애들처럼. 많이 울렁거리더라. 많이 마셨나? 병원 갈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두근두근거리고. 네. 그러면 다행이다. 아니 속이 울렁거린다니까. 가끔 한 번씩 마셔라. 아, 내 성 땡기게? 알았어. 엄마도 날 이해 못해줘. 엄마가 나 걱정 안 하나? 엄마 카톡도 안 해놨어. 나 같은 거 걱정도 안 되는 거야. 세 자매 중에 내가 제일 미운 거야. 나는 실패작이야. 난 실패작이야. 아니야 진짜. 나 지금 두통이 오는데 이건 실체가 있는 두통이야. 가짜 두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돈 받는 거 말고는 할 수가 없어서. 아 진짜 너무 아파요 진짜. 지금 너무 아파. 아 근데 두통이 너무 오고 속이 울렁거려서. 속이 너무 울렁울렁울렁울렁울렁 되는 가슴 아파. 방송 날로 먹는다니요. 아픈 사람한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아픈데 아무도 몰라주고. 이럴 때가 아니야. 적극적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멋진 어른이 돼야지. 피부가 하얗고 저체중이면서 허약해 보인 사람 소음인이라고 하죠. 이야! 역시 현대의학. 역시 다 알고 있어. 이런 분들 커피나 녹차, 홍차를 마시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쪼이듯 아프고 두통이 생기고 등이 뻐근하면 잠을 못 자. 지금 나 잠 못 자고 있잖아. 이뇨작용. 방금 화장실 갔다 왔잖아. 가슴 두근거리면 지금 가슴이 뛰고 있어. 떨림 증상. 커피는 태음에 대해 음료. 커피 마신 거였으면 길길들. 아니야 진짜야 진짜. 어 좀 완화되는 것 같아. 우정아 게임 좀 하자. 이렇게 자꾸 아픈 사람한테 무리시키지 마세요. 진짜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세요? 아픈 사람한테? 그럼 오늘 커피 마셔서 안 졸리실 텐데 방송하시겠네요. 잠이 온다. 이제 치료된 것 같아요. 어? 나 죽어? 심지어 오늘 아니고 14일이야 나 죽어? 오늘 레스비? 라고 커피 처음 마셔봤는데 맛있어서 3캔 한 번에 깠어.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혀가 조금씩 굳는 느낌인데 죽는 거 아니겠지? 병원 안 가봐도 되겠지? 와 그 뒤로 쓴 글이 없어. 구라예요. 졸라 많이 썼네. 인친스 우수회원. 카페 후기가 엄청 많네. 우정아 나 전생 의사인데 소음이니 커피를 그렇게 마시면 하려면 지금 당장 위 세척해야 돼. 근데 위 세척? 위 세척은 위를 꺼내서 빡빡 씻은 다음에 다시 집어넣는 건가? 제발 이거 인튜브 올려주지 마세요. 지인들한테 영업하기 부끄러워요 진짜. 내용이면서 유튜버인 건 멈춰주세요. 멈출 수 없어. 유튜버니까. 아 롤체? 롤체 근데 뭐 이번에 새로 생겼잖아요. 근데 나 그거 꿈에서 해봤는데 좀 어렵던데. 동물특공대? 그거 있잖아. 진짜 아픈가? 보다 너 방송에서 한번 했잖아. 꿈 아니야. 아 진짜 나 방송에서 롤체 했었나? 아 진짠가? 거짓말 아냐? 너 엄마 카톡 왔다. 헤헤. 우정아 커피 부작용 너무 심하니? 엄마도 커피 많이 마시면 가슴이 너무 심하게 두근거리고 안 좋더라. 물이라도 많이 마시렴. 엄마가 너 때문에 잠이 다 달아나서 영화나 봐야겠다. 내 커피는 너인가 보다. 이렇게 로맨틱하게 왔어. 난 엄마의 카페인 하트 보내야지. 갈 거야. 다 봤어. 딴 거 안 볼 거야. 이거 안 볼 거야.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다 봤어? 다른 영상 안 본 거 안 볼 거야.